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퍼플렉시티 챗봇이라고 그렇게 하죠.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생성형 AI 모델 구글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퍼플렉시티 제가 좀 자주 쓰는 그런 챗봇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챗봇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텍스트나 음성으로 인간과 대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챗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챗봇, 이 퍼플렉시티 보시게 되면 이 요즘에 많이 쓰는 챗봇에서는 제가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 그다음에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AI의 퍼플렉시티, 앤스로픽사의 클로드.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되고 아마 공병호 TV에서는 두세 번 정도 소개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맨 밑에 있는 글록 GROT죠. 이거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라이너 국내 기업이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리턴 이거는 써보지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퍼플렉시티도 저도 여러분들 방송 준비나 이런 데서 자주 쓰는데 이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이 퍼플렉시티에 역시 기업들이 빠르네요. SK텔레콤에 투자를 했네요. 그럼 이제 SK텔레콤에서 퍼플렉시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퍼플렉시티 기능을 이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그런 부가 서비스에 활용을 하겠죠. 아주 뛰어난 구글 제미나에 비교해서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챗봇인 거죠. 생성형 AI. SK텔레콤이 AI 비서, AI 비서 기능을 여러분들 서비스하기 위해서 미국의 검색 엔진인 AI 검색 엔진 유니콘과 맞선을 잡았는데 미국 생성형 인간지능 검색 엔진 정식 명칭입니다. 미국 생성형 인간지능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1,000,000를 투자했네요. 투자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챗GPT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SK텔레콤이 투자를 하고 퍼플렉시티를 접목해서 사용하겠네요. 퍼플렉시티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기반으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트업으로 구글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아주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AI 가운데 하나인 것. 이제 이 사람들이 참 빠르네요. 엔비디아도 투자해 놓고 아마존 회장도 투자했으니까 가능성을 본 거죠. 이 퍼플렉시티는 성공할 상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번 투자를 계기로 퍼플렉시티는 SK텔레콤의 ADAS을 포함해서 현재 개발 중인 AI 개인 서비스에 탑재할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어 서비스도 훨씬 더 이제 고도화 되겠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퍼플렉시티와 한국어 검색 성능 개선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미세 조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다 주고하는데, 현재도 뛰어납니다. 현재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퍼플렉시티도 지금까지는 광고를 안 붙였는데, 이제 앞으로 광고를 붙일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올트만 같은 경우도 오픈 AI사도 보니까 벌써 매출이, 올해 매출이 34억 달러가 발생했네. 4조 6,700억. 엄청나네요. 매출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34억 가운데 2억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인 거네요. 자, SK텔레콤이 아주 좋은 투자를 했네요. 퍼플렉시티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장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